네, 글로벌 뉴스와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요즘 부쩍 신흥국 위기에 대한 기사들이 뉴스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 브라질 헤알, 심지어 남아공 랜드화까지 우리 평소 입에 올리지 않던 통화들을 갖다가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한번 이 얘기 나눠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앵커 준비한 내용 알려주시죠.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부터 터키의 리라화까지 주요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이슈들로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과연 피해국들로는 어떤 국가들이 있고 각각 어떤 현상이 있는지 CNN 머니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각각 그 이면을 기사를 통해 함께 분석해 보셨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무역전쟁 그리고 국내 정치적 이슈까지 통화가치가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 신흥국들의 통화가치 하락, 과연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세 분의 또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뭐 한 두 번 진하게 겪어봤지 않습니까? 1997년에 1,0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2007년, 2008년 무렵에 900원 살짝 깰 때 전부 다 800원 간다 그러고 우리나라 업체들 있는 달러 없는 달러 2, 3년치, 3, 4년치 다 내다 팔다가 휙 튀는 바람에 그 또 1,597원, 1,600원까지 갔다가 밀려온. 그 이후에 우리는 뭐 저도 한 90년부터 외환시장을 쭉 봐왔으면 꽤나 봤는데 이제는 우리 환율 굉장히 튼튼해진 거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앞서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된 그런 이머징 통화들의 반열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같은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렇게 막 걱정되기보다는 그 나라들이 걱정되는 눈길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나마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온 뭐 좀 어떻게 보면 펀드멘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경상수지 측면에서나 그렇죠. 뭐 외환 보유고나 인플레나 할 것 없이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발발한 이 신흥국 통화 위기 어떤 그 깊숙한 원인 그리고 요 뭐 가까운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금융 위기 때 전 세계 총 부채 97조였는데요. 예. 지금 뭐 유동성 확대로 하면서 169조가 돼 있어요. 거기에 달러가 강세로 막 가니까 뭐 터키 같은 경우에는 33만 리라로 만 불을 갚을 수 있었는데 67만 리라가 있어요 지금. 터키가요 전 세계 최고 기록 갖고 있습니다. 3일 만에 60% 절하가 된 뭐 유인 통화가 되는데 3일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갚으라 그러니까 하는데 뭐 터키는 이제 또 뒤에 어떤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또 터키가 또 중국에다가 또 손 벌리려 그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는 유럽발로 왔지만 그때는 거기에 국가 채무를 잘못 관리해서 그렇게 됐고요. 요번 이제 신흥국에서 만약에 이제 뭐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여기는 너무나 돈이 많이 풀려 있을 때 저금리에 갖다 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갚기가 어려운 그런 금융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우리 또 두 분 최시 경주 최시도 아닌 전주 최시 부부께서 네. 종친입니다. 먼저 해버리시면 또 우리 홍 팀장님 또 왜 맨날 나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신흥국 최근 들어 리포터도 쓰시고 방송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왜? 네, 저도 최 고문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일단 그
좀 어떻게 바르자면 그 인화성 물질이 창고에 가득한데 누가 이제 성냥을 그은 거죠. 그렇다. 물론 이제 성냥은 달러 강세인 거고요. 인화성 물질이 뭐냐? 그러면 결국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도 경상수지 적자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나라 자체의 환율을 갖다가 달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들은 다 어디나 똑같고 또 달러에 대해서 환율이 안정돼 있어야 해외에서 외자도 잘 끌고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터키 물가 상승률하고 미국 물가 상승률을 배율을 한번 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터키가 물가가 6배 더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60%가 아니고요. 600배. 600% 더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대1, 1달러에 대해서 1리라에서 거래가 되고 그랬었던 게 최근에 6.6리라까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얼마가 뛰었습니까? 600%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환율이 뛰었나고 봤더니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되게 높더라라는 거죠. 물가가 높은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재기죠, 그죠? 창고를 짓는 게 최고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물건이 수입되는 순간 재빨리 창고에 집어넣어놨다가 쇼티지 나고 가격 급등할 때 풀면 부자 되는 거잖아요. 아니, 결국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오퍼상들, 해외에서 물건 수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터키 같은 나라에 출현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제조업 기반이라는 게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특히 미국이랑 사이도 좀 나빠지면서 괜히 그 석방 안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대 맞으면서 이렇게 스파이크가 나서 올해만 리라 환율이 73.8%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그 나라 펀더멘탈이 좀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또 더 나가서 우리 최고문님 말씀하셨던 달러의 강세가 풍선을 좀 터뜨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 이제 뭐 막 번지잖아요.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네. 뭐 등등이 나오는데 요럴 때마다 우리 항상 또 하는 얘기가 전염 효과, 컨테이전 그렇죠. 그런 부분한테 걱정하는 데다가 또 우리가 워낙 옛날에 그 화폐 전쟁 류의 책들을 많이들 읽으셔 놓으니까 그렇죠. 음모론적으로 이게 또 얘들 그렇죠. 또 양털 한번 깎으려고 이러나 싶은데 네. 아 그쪽 나라들 깎아봐야 뭐 고기 좀 나오나요? 그러니까, 먹을 고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모론은 큰 의미가 없고 네. 저는 이게 아까 펀더먼털이 약하다. 우리 경제적으로는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프린서플이 약하다예요. 저는 이런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이론을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지만 네. 음모론은 실체가 없는 것처럼 당이론은 의미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터키에 보복하는 게 경제적인 이유일까요? 정치적인 이유일까요? 정치적인 길들이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초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예. 전 이게 얼만큼 세계적으로 경제 우리가 정보 사회에 빠져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터키에 가본 적도 없어요. 예. 그 우리 딸아이가 농담이죠. 아빠 터키 여행 가자. 왜? 그랬더니 바바리 사야 돼. 실제로 바바리가 그날 실검에 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바바리가 실검이지? 터키 직구가 예. 실검에 올라왔죠. 이거는 영국 브랜드인데 왜지? 터키에서 사면 지금 반값에 3분의 1 값에 살 수 있다. 그럼 터키 여행 가야죠. 아까 사재기 말씀하셨지만 쇼핑족들은 터키 가면 두 배의 물량을 사올 수 있잖아요. 예. 경제적으로. 근데 이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로 비화돼서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구나. 이런 위험을 직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 나라가 아니라 먹이사슬이죠. 연쇄적으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오염되고 위기에 빠질 수 있구나. 아까 달러 강세라는 거는요 주체가 아니에요. 아까 이제 성냥이 비유해 주셨는데 성냥을 누군가 긋는 거 아닙니까? 네. 성냥이 저절로 불이 나진 않잖아요. 어떤 인간이 그어 의지를 가지고 그어서 인화성 물질이 가스가 꽉 차 있다는 걸 알면서 던지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그걸 하느냐예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예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특정 국가와 입맛이 맞는다 안 맞는다 가지고. 중국도 지금 25% 무역 관세라는 게 우리가 이전에 트럼프 시대 이전에 생각했던 겁니까? 서로 문제가 있다고 한들 나 니네 나라 싫어. 니네 나라 우리나라에 물건 팔지 마. 25% 관세 때릴 거야. 이게 제가 보기엔 브레튼우드 이후에 지구촌에서 20세기에 뭐 있어 왔던 일이냐고요.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를 걷어내면서 심지어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최근까지도 사다리 걷어 차이가 문제다. 보호무역으로 성장한 선진국이 이제 와서는 시장 개방하자고 하는 거는 이 신흥국들에게는 과도한 조치다. 적절한 룰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자국시장 보호한다고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하고 그랬던 게 90년대란 말이에요. 90년대 제가 대학원 시절에 깜짝 놀랐던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쌀개방도 안 돼, 성개방도 안 되는데 쌀개방이 몇 마리냐? 이렇게 표가 붙어 있어가지고 여학생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 지금 같은 미투운동 분위기에는 심각했던 표죠. 근데 그게 이제 94년도, 93년도에 떠오른단 말입니다. 근데 불과 한 20년이 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지구촌의 경제 기류가 뒤집혔다는 건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펀더먼털은 우리가 구조적인 기반으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경제적인 또 정치 경제적인 국가적 프린서플이 무너져 있다. 질서가 없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 이거는 또 혼돈이고요. 케이어스고요. 이건 좀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나올 위험성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뭐 지금 한 글자 틀리신 말이 없지만 사실 이 국제무역이란 전쟁터에 나가면 사실 야 같이 잘 살아야지. 아유 그래 참 좋은 말이야. 거기는 힘, 달러, 석유 이런 무기들을 갖고서 실전이거든요. 아, 좀 살살 때려. 이게 안 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힘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진짜 이 판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 거는 리더도 중요하고 그걸 뭐 실전에서 지금 뭐 전쟁을 벌이는 기업도 중요하고 기업의 또 큰 힘이 되는 국민이 중요하고 그래서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만 저도 여기 조금 제 생각을 한번 네. 보태자면은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그 이지 머니, 쉬운 돈, 칩 머니 아주 뭐 그게 2008년 이후에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죠. 저금리에 싼 돈들 빌릴 수만 있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브릭스 한번 해먹고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에서 그거 한번 하고 그렇죠. 한 2010년, 11년 무렵에 브릭스로 한 10년 장사 잘 해먹고 나서 브릭스만 갖고 하기가 뭐하니까 그때 막 쏟아져 나왔던 게 시베츠, 마빈스, 네, 믹트 뭐 해가지고 막 그 짝퉁들이 막 나왔죠. 그렇죠. 그때 보면 다 들어갔던 것들이 V는 무조건 베트남, I는 인도네시아, M은 멕시코, 네. S는 남아공, T는 터키. 아, 예. 이니셜이 뭐 정해져 있었어요. 요래 좋아하고 저래 좋아하고 이제 많이 막 만들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많이 들어갔으니까 뭐 이래저래 자산 가치들이 많이 올랐을 거고 그런데 그 이지머니가 이제 탈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항공모함 돌듯이 지금 금리 올리기 시작해 양적 긴축해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뜩이나 달도 차면 기우는데 이게 이제 훅 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찾아보니까 그 조합에 K 코리아가 들어간 거는 미트밖에 없더만요. 덜 들어온 거죠 우리한테. 그렇죠, 그렇죠. 우리한테 덜 들어왔으니까 덜 빠져나가는 거고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해봅니다. 그러니 달러 강세가 너무 문제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연준이 아직까지는 저거 혼자 금리를 올린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20이나 BOJ도 언젠가는 따라가겠지만 그렇죠. 아직은 양적 완화 수준이고 이렇다면 이게 큰 어떤 물줄기가 우리 안 보이는 바다 밑에 이렇게 기류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뭐 남의 일, 남의 너거는 뭐 그러다 우리는 뭐 하루 뭐 우리는 환율 10원만 움직이도 급등급락이라 그러는데 너거는 우리 환율로 치면 하루에 100원도 움직이네 이간이에요. 그렇죠. 요즘 분위기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주간 전망대에서 많이 다루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 정권가에서 얘기하는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100bp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나겠거든요. 맞죠. 과거 경험상 우리 정권가 우리 애널들이 하는 얘기는 예전에 100bp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롬 파월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점진적 금리 인상 잭슨을 해서 천명했고 그렇죠. 한 두어 번만 더 올리면 이제 완전 100bp도 벌어지는데 네. 괜찮을까요? 100bp 갔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2006년도에 100bp 딱 나니까 그때 달 평균으로 2조 7천씩 날아갔잖아요. 뺐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는데 그나마 그때는 소위 말하는 정책금리는 뭐 이게 100bp가 낮지만 시중금리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책금리, 시중금리가 다 지금 0.75 이걸 네, 다 예. 하기 때문에 시중금리마저도 보호를 못 해주는 거라서 진짜 이주일 총재가 지금 흰머리 좀 나시겠어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저는
지금 제일 고민 많으신 분이 그분이라서 금융시장으로 봐서는 올려야 되고 실물시장으로서는 이거 지금 뭐 지표가 나쁜데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큰 이 작년 11월 달에 배를 선회를 했거든요. 예. 내려가던 걸 올렸으니까 쫓아는 가야 되는데 진짜로 얼만큼 잘 올려야 되느냐. 뭐 일영 의원 뒤 이제 뭐 소수 의견을 네. 냈습니다만 저는 조금 올리는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두면서 뭐 금리 운영을 좀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나마 좀 덜 아프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디 홍 박사님 동의하세요? 네, 저희도 올해 연내 한 차례 정도는 우리도 따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걸 올렸을 때 주식 깨나요? 괜찮을까요? 네, 뭐 주식이 이제 제일 무서울 때가 네. 금리를 인상하다가 중단할 때가 제일 무섭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다가 아 우리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할 때 그때가 사실 지나고 보면 주식시장이 제일 어려울 때가 그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금리를 올린다는 자체는 외부의 압박도 있지만 결국 금리 좀 인상하더라도 다른 데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사실 저는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이제 현재까지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정말 많이 사주고 있는데 네. 정말 금리 차가 이제 우리 올리는 속도보다 미국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내년에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시그널이 올해 이제 9월 FOMC나 12월 FOMC를 줄 텐데 내년 계획들을 이제 그때부터 밝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보니까 9월 금리 인상 거의 90% 이상 반영돼 있고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영이 한 62%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 예. 그렇게 금리 인상이 이제 한 번은 확실하고 두 번도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의 확률로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인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온다면 그때는 좀 한번 시장에 상당히 시그널이 크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터키리라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신 어떤 뭐 절하율 내지는 환율 상승률인데 사실 장중에는 7리라 넘었거든요. 그렇죠. 7리라 넘었죠. 지금 이 7리라 숫자가 터키리라도 그렇고 중국 위안화도 그래요. 이게 지금 약간의 뭐랄까요. 간당간당한 거지 인계점. 그렇죠, 그렇죠. 요거 넘으면은 중국도 약간 후달후달하고. 네, 크리티컬 매스죠 우리가. 키우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면 됐다. 여기서 하는 거는 여기 7을 넘어서는 거는 좀 그거는 중국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겁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아직은 한머니 유출에 급격한 징후는 아직 통계상으로는 안 잡히는데 2014-15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 다음부터. 미국에서 외환보유가 매년 경상흑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외환보유가 1조 달러 줄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돈들이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빠져나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환율을 계속 올려준다라는 건 이제 이건 무조건 위안화에 대해서 숏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이 주면 이게 결국 한머니의 유출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그 8월 초에 중국인민은행이 그 외환 선물안에 대해서 증거금을 20%까지 올리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미국의 패를 보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카드 제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 주 중에 그 공청회 끝나고 2천억 달러 더 때려 말여 그거 공청회 끝나자마자 지금 약간 7월 무역 수지도 뭐 형편없이 나오고 해서 트럭 우리 특각하께서 한전 바로 때려 하면은 이게 시장이 네. 느낌이 어떨까요? 아 상당히 좀 묵직한 충격이 오겠죠. 생각만 해도 좀 굉장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아까 얘기는요 마지막에는 트럼프 의견은 각각 다르게 시작을 했지만 네. 마지막에 의기는 투합된다는 생각이 저는 금리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우리도 우리 금리가 따라갈 우리 거라고 봅니다. 예, 미국이 두 번 내지 내년 초까지는 세 번 올리면 우리도 한 번 올려서 관망한다라는 모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래도 간극을 완전히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파장을 아까 주식시장으로 풀어주셨는데 저는 제일 걱정은 이제 채무 쪽이에요. 아까 정책금리하고 시중금리는 차이가 있지만 영향을 안 받긴 어렵고 지금 아까 부동산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제경기는 뭐 금리, 환율 이야기하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핫 이슈가 부동산하고 그리고 이제 임금 문제잖아요.
이 임금은 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저는 국내 시장도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가는 게 2019년 시장이 되겠구나. 지금 2.8, 2.9 성장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발 펀치가 강펀치가 날아오면 우리는 낙관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좋은 얘기 해주신데 우리가 2005년도하고 2010년도 금리 인상기가 뭐 예. 10개월, 11개월인데 예. 그때요 금리 올라갈 때 부동산 값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그게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 데가 사실 경제가 좋아요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뭐 기대감에 의해서 그때 같이 올랐다는 뭐 사후 분석이지만 지금도 그런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예. 금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올리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관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매기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는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실탄은 10월 달 재무부 환율 보고서를 읽고서 때리지 않겠느냐. 중국이나 뭐 몇 나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넣기 위해서는 딱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말 들어 안 들어 이거 갖고 가. 그럴 확률이 이제 높을 때. 저는 고모님, 저는 그 환율 보고서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지금 저가 미국 걔들이 제시한 조건 세 개를 다 거기 걸려가지고 환율 조작국이 할 만한 나라는 없어요. 이번에 내용은 그 조건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 그게 완전 그거 아닙니까? 저 완전 저 뭡니까? 옛날 군대 그 계급이 깡패라고. 그러니까 룰 체인저. 지가 힘 있다고 건데. 그래도 되냐 네,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 총 쏘는데 총이 안 맞으니까 저쪽에서 관역을 옮겨주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힘 센 사람이 됐다니까요. 힘 세고 무식한 게 소신까지 있어요. 그죠? 아, 정확하세요. 그때는 결국은 지니어스에서 도라이로 돌아오시네요. 그래도 불편한 건 이제 우리니까. 네. 우리 불편하죠. 충격이죠. 힘을 좀 키워야 돼요. 그러면은 신흥국 통화 위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뭐 시청자분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우리 수출입 업체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또 궁금증인데 그렇게 뭐 어수선한 와중에도 이번 여름에 1138원이 고점이었거든요. 우리 달러 환율. 네, 네. 이 1140원에 이 중요서가 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옛날 장관도 차관도 아닌 1급 국장, 국제금융국장이었던 최준경 국장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 대한민국 서울외환시장에 족보 있는 1140원. 이번 겨울에. 오래간만에 그 얘기 듣네요. 이번 겨울에 해넘기기 전에 1140 위라고 보십니까? 아래라고 보십니까? 이제 4개월, 약 4개월 네, 남았네요. 네. 거기에는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네,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고 다양한 게 다 포함되는 질문입니다. 신흥국 약세 통화 약세도 있고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뭐 타이틀을 거셔야 뭐 정답을 내놓죠. 뭐 진표는 어디 가고 진표는 뭘 사고 뭐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율은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네, 괜찮을 것이다. 그렇다면 뭐 증시도 나쁘지 않다. 낙관론에 걸어보겠습니다. 낙관론에 네. 걸어본다. 혹시 저, 예, 저는 돌파를 했다가 다시 아, 예, 굉장히 뭐 짧은 기간 동안 돌파를 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는 이제 아, 그 예, 그 모양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연출될 것이다. 지금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 뭐 11월 선거 그다음에 내년도 3월이 예. 브렉시트가 리스본 50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 앞에 그것들이 뭐 환율 이런 건 6개월 전 걸 땡겨오니까 그럼 그게 11월, 10월 달에 또 한번 흔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예. 잠깐 넘어갔다가 연말에 다시 실적이 좋아서 지난번 돌아오겠다. 최고모님하고 방송할 때 최고모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이 무서운 거 세컨드리 보이콧이에요 말씀하셨거든요. 어. 그게 또 이란 관련해서 또 11월 5일 날, 그렇죠. 6일 날 그 무렵에 또 그것도 작동하고 그렇죠. 하니까 네. 아직도 해넘기기 전에 살펴야 될 변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홍 팀장님 보시기에는 아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 위로 뭐 아 예 좀 저도 최고님하고 비슷한데 뭐, 트라이는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트라이는 예, 있을 것 같은데 연말에는 좀 안정되지 않겠냐. 일단 뭐 가장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흑자가 너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서 이 정도로 모욕자 나는데 연말 내고 때는 좀 밀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나누고 싶은 얘기는 더 많습니다만 세 분을 너무 오래 붙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저도 또 많은 얘기 또 듣고 또 새롭게 하나 얻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뭔가 좀 지루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오늘 프로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